음악 있는 공간 박혜원의 기부미 초콜릿에 쾌활하게 웃는 여자 박혜원입니다. 여러분 벌써 가을이에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집 한 권을 읽고 있는데요. 시집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어머나 마루라 그럼 이쯤에서 제 게스트 한번 모셔볼게요. 이 가을에 젖은 낙엽처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싶은 인디밴드 발산역 3번 출구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발산 스테이션 3번 출구 발산 스테이션 발산역 3번 출구입니다. 우리가 누구? 발산역 3번 출구! 오케이, 다 같이 소리 질러! 좋습니다. 그럼 저희 멤버 소개가 있겠습니다. 비트! 먼저 무시무시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기타리스트 스크림! 아우야! 뭐라고? 소리로 해. 아이고야!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비트! 자, 다음은 버클린 연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우리의 작곡가 세르디! 갑자기 왜 멈추는 거야? 좋다! 진짜 다리 굉장히 힘든 악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옵션 영락 없는 락커 전영락 수습해. 아이고야 아이고야 노래 그럼 저희 첫 번째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현대인들에게 가족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노래 제목 키스 키스 아빠가 출근할 때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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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안아줘도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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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예 반갑습니다. 네. 어머, 이거 왜 그랬어요? 아니 저희 채른이가 우리 박혜원 씨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다 그러네요. 그래요? 예. 어머, 그러면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 수 있나요? 오케이. 여기. 이야, 오케이. 이상한 게 생겼네. 이거는 카우벨이라는 악기인데 네. 저희 이걸 한번 쳐줬다 하면은 네. 여자 팬들이 그렇게 극성을 떨면서 흥분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 설마 그런 게 어디? 어머 이게 뭐야? 어. 네 죄송합니다. 사흘이라 정신이 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쯤에서 특별한 순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 모시는 순서 우리의 최고의 친구, 최고의 인디밴드 여러분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목청해서 1번 친구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디밴드 몽촌토성 1번 출근입니다. 네. 자, 우리 애들이 몽촌토성 1번 출근. 오케이, 다시 한번 우리 애들이 몽촌토성 1번 출근. 오케이, 좋습니다. 아, 원래 우리 몽촌토성 1번 출근은요 멤버가 두 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이스의 이재영 저고요.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어제 돼졌습니다. 네, 목이 터져버리고 있다가 목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그 순간 목젖을 남기고 왔는데요. 어디다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모르게 보고 있어? 네, 저한테 집중해 주시고요. 제 게스트입니다. 저희 몽촌토성 1번 출구! 아, 예, 즐거우시죠? 감사합니다. 예. 아,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몽촌토성 1번 출구는요,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공연을 좋아합니다. 자, 그럼 함께 관객 여러분과 함께 호흡 맞춰보는 그런 순서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잘할 수 있죠? 네! 오케이, Let's go! 시간이라서 얼른 뛰어나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오늘 발산역 3번 출구가 저희 공연장 처음이실 텐데 오늘 공연장 분위기 어떤가요? 아, 오늘 보니까 이쁘신 분들 많이 오셨네요. 그럼 맨 뒷줄에 아무도 없네. 세 번째 줄 정도에 아, 잘생기셨고 이분 이쁘십니다. 중간 줄 이쁘시고 맨 앞, 아, 깜짝이야. 바로 울리냐! 이 목소리 왜? 따다리마한테! 너희 잘못하시지. 어, 저기요! 어? 방송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아, 그냥 제 이쁜 얼굴을 봐서라도 그만들 좀 하세요. 그 얼굴 보면 더 하기 싫어지거든요. 제 얼굴이 어디가 어때서 이상하게 생겼어. 어, 진짜. 어, 제가 이래봬도 어, 몸매 하나 끝내주거든요. 조숙 날숙해. 어, 빈정상. 어. 어, 저기요. 어, 제가 아까부터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어, 이 발산역 3번 출구, 왜 이름을 발산역 3번 출구라고 지었나요? 네, 저희가 인디밴드다 보니까 공연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발산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그 조그만 장소에서 무료로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산역 3번 출구. 오, 그럼 그 공연 모습을 여기서 잠깐 좀 보여주실 텐데요? 아, 여기서 보여주긴 좀 그렇긴 한데. 어, 여러분 박수 좀 주세요! 1, 2, 1, 2, 3, GO! 전철 끊겼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아, 정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한데 모아서 마지막 곡 불러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저희 마지막 곡은 이 콘서트장에 오신 여러 걸들에게 바칩니다. 아름다운 모든 걸들에게 바친 노래 제목 Hey Girl. 그럼 Hey Girl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세상 아름다운 걸들에게 바칩니다. 오케이.